이상한 엄마 갔죠? 갔어요. 시끌시끌하던데 보험 때문에 그랬죠? 예. 아니 근데 다들 동네 카페 얘기를 하는데 어디 근처에 카페가 새로 생겼나 봐요? 원장님 진짜 동네 카페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카페. 요새 그 동네 카페에 잘못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그 막 악플 달고 그러면 영업에 얼마나 지장이 큰데요. 아, 그 카페? 알죠. 그 동네 사람들 여론이 등 돌리면 병원 폐업은 시간 문제예요. 요즘 의식 있는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요. 아니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들이 악플 달겠어요? 어? 사회 불만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악플 달겠죠. 그렇긴 하죠. 네. 나 사실 그때는 박 원장 내 과니까 여기에 손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살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딱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가면 좋잖아요. 엄청 가늘게. 아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제 아들까지 박아놨는데 제가 그러겠어요. 악플 뭐라고 달았냐고요? 그건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한데. 아무튼 이런 비정상적인 환자들의 악플 무서워서 제 신념을 접을 생각 없습니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 원장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악플로 고소해버리면 되죠 뭐. 박 원장 사람이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입에서 똥냄새 나니까 진료받을 때 숨쉬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털을 흘리고 다니는데 이건 뭐 개도 아니고. 이 정도 썼는데 얼른 지워야겠죠. 지웠어요. 원장아, 어제 동네 카페 보니까 박 원장 내 거 악플 장난 아니더라. 어우 너무 심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 왜 가족을 건드리고 그러는지. 엄마 욕도 있다니까? 악플은 아무래도 엄마에게 최고니까요. 지훈 씨. 아이고, 그럼 뭐 이 커피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왜요? 저 어제 또 커피 주문했는데. 그 커피 오기 전에 병원이 먼저 망할걸? 아, 지 원장님 말씀도 참. 박 원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차피 여론이라는 건. 손은 수지 대왕의과 반반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나는 똥꼬 아파서 죽겠는데 원장은 실실 웃는 거 있죠? 사이코인 줄. 뭐? 사이코? 나 이 아플라 시키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가 내가 똥꼬로 확 찢어보려니까 내가. 아이 와. 뭐? 박 원. 우리가 박 원장 같은 초보도 아니고 이런 거 한두 번 겪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어. 안 좋은 말은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야지 말이야. 최 원장이 비뇨기까지 있는데요. 처음에 보고 병원이 아니라 조폭사무소인 줄 알았어요. 너무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겼으니 비위 강한 분만 가세요. 그래. 이런 안 좋은 말은 한기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니 민지 형님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악플이 없어요? 응? 누가 없대? 악플에도 끄떡 없는 멘탈 관리를 하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실력을 확실하니까 난 그 어떤 욕을 들어도 끄떡 없거든. 지민지 씨발 새끼야. 이 자식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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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